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다리 건너오는 사람들마다 제일 먼저 어딘가로 모여든다. 335 한대 모여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듯한데 궁금하다. 1번 카메라 출동. 어깨 넘어 슬쩍 들여다보니 그 정체 다름 아닌 입간판. 대기시간 안내표란다. 그것도 200분? 자그마치 3시간 20분이라고라. 왜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너무 대기시간 길어가지고. 아, 못 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냥 보고요. 시간 제일 짧은 거. 시간 제일 짧은 거. 뭐 타러 갈 거예요? 이거 0분짜리요. 0분짜리? 네. 기다림은 싫다. 미련 없이 떠나는 커플. 그렇게 커플이 떠나가버린 빈자리. 홀로 서성이 된 1번 카메라. 그래, 댁은 어디로 갈지 정했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 타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너무 많이 기다려가지고. 아. 이게 뭐예요? 이거 뭐지? 여섯 명이 타는 거. 빨간색 파란색 거예요. 그럼들이요. 20곡의 퀴즈인가? 알쏭달쏭한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겠노라. 인파 속을 비집고 올라가는 관찰 카메라. 이제 다 온 건가? 아하, 사람들이 말하던 20곡의 정답 바로 저 튜브인가 보다. 그런데 코앞에서 발견한 수상한 행동. 튜브 타고 손님들이 내려오자 옆에 있는 뭔가를 누른다? 그러자 바로 옆에 파란 동그라미 표시가 뜨는데 이런 걸 놓칠 관찰 카메라가 아니지. 조금 더 지켜보니 동그라미가 X로 변한다. 그리고는 안전요원 슬라이드 위쪽을 보는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내 등장하는 튜브. 어허라, OX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 4번 카메라 냄새 맡았다. 곧장 안전요원에게 다가가 물어보는데 사실에는 못해요. 제가 여기 다 내려왔다고 일단 누르면 여기서 확인하고 나와서 안 되죠. 워터파크 사용설명서. 슬라이드 아래쪽에 X 표시가 뜨면 곧이어 사람들을 태운 튜브가 내려온다는 이야기. 한눈에 슬라이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튜브를 올려주는 건 역시 사람 손이 필요 없다. 기계가 다 한. 가만, 그러고 보니 옆에서 길게 늘어선 줄. 아직도 꼭대기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단다. 촬영팀 특권으로 기다림없이 쭉쭉쭉쭉 올라가 보는데 이것이 바로 대기시간 200분의 위험.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없이 길게 늘어섰다. 오지가 눈앞이라 했거늘 가도 가도 끝없이 이어지는 대기줄. 진짜 끝이 있긴 있는 걸까? 의심스럽던 찰나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타워 꼭대기. 슬라이드 한번 타기 정말 어렵다. 말로만 듣던 그 6인승 파란 튜브가 손님들을 태우고 짜릿한 여행을 떠난 뒤 이제나 저제나 자기 차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손님들. 그중 단연 눈에 띈 이분. 뭐 말이 온 강아지 마냥 불안 초조해 보인다. 왜 이렇게 말을 덥석 여보세요? 네, 완전 무서워요. 진짜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몰라요. 어떻게. 처음 가시는 거예요? 잠시 후, 누구에겐 기쁨의 순간, 누구에겐 공포의 순간. 기다리고 걱정했던 바로 그 순간이 찾아왔다. 긴장감이 머리끝까지 치솟는 바로 그 순간, 슬라이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튜브.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졌다. 40년처럼 길게 느껴진 40초가 지나고 물보라를 일으키며 무사히 슬라이드 아래쪽에 안착한 튜브. 잠시요. 아니요, 아직이요. 내려가세요. 갑자기 탑승을 권하는 안전요원. 5번 카메라 좌석에 이끌리듯 자연스레 끌려가는데 그래도 할 건 다 한다. 특수 카메라까지 머리 위에 장착하고 드디어 튜브 위에 올라앉았는데 과연 어떨지? 시작부터 소리 지르고 난리다.
5번 카메라. 이 와중에 인터뷰까지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어쨌든 무사히 잘 내려왔다. 이몽사몽 튜브에서 내려오는 5번 카메라.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 그래? 재밌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또 타러 가야죠? 네? 또 타러 가야죠? 아, 예, 또 타러 가야죠. 예. 아따 참, 대포 한번 대단하시다. 얼마나 재미있으면 3시간을 또 기다리신다는 건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네 그래.